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수도 베이징이 초비상입니다. 시장 집단 감염 환자 수가 100명을 넘겼고 도시 곳곳에 현재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어제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27명이 베이징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닷새 동안 10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 대부분이 베이징 심파디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도시 밖으로 나가는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확진자가 나온 시장과 주변 주택단지도 봉쇄했습니다. 양잔 우한대학교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심파디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우한 바이러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다른 주요국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811만 8천 명, 사망자 수는 4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자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2월에서 4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시상식이 미뤄진 건 40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승인했는데요. 어제 이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FDA 측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AP통신도 이 약이 심장 박동 문제와 저혈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을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나온 신규 확진자 72명 중 48명이 도쿄에서 나와 4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